한승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 채널입니다.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광고도 적당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한자성어는 행복제내, 행복은 안에 있다입니다. 예,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행복하고 맞추어서 행복관세음보살님, 유희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의 이름으로 오실 때 관세음보살 이름이 유희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고 불행을 느끼는 시간이 많으면 사실 살 맛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그러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람이라 하지 않고 존재라는 말을 쓴 것은 동물들도 그러한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이곳 무일선원에는 우연히 인연이 된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중 한두 마리가 우울증 증세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저는 연불 소리를 들려줍니다. 연불 가운데서도 관음정근을 들려주면 고양이가 알아듣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합니다. 예, 기분전환이 되었는지 연불 소리가 끝나면 또 서로 장난치고 놉니다. 어떨 때는 보면 관세음보살 증근 소리를 기대라도 하는 듯 제 방 앞에서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라도 칠성각까지 가는 포행길에 따라 붙이기도 합니다. 예, 포행하면서 틀어놓은 관음정근을 고양이들이 귀를 쫑긋해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관세음보살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희 관세음보살입니다. 유희란 노을유자 노을희자를 써서 즐거움, 행복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자세 중에서 유희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부좌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풀어 대좌 밑으로 내린 자세입니다. 고려불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월관세음보살님의 다리 모습입니다. 예, 수월관세음보살님 공부할 때 역사책에서 다 보셨죠? 예, 이곳 BUD 세계명상센터 해변힐링마을에 모셔져 있는 해월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일선언의 산중도량 관음동굴의 관세음보살님도 유희좌를 하고 계시니 오실 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희좌가 나타내는 것은 편안함의 자세입니다. 유희관세음보살님은 당연히 유희좌를 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유희관세음보살님은 칭견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아가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외우고 금세 괜찮아지는 수가 많은데 그때 불리어지는 관세음보살 이름이 유희관세음보살입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장안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성내에 강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울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동종의 다른 가게는 손님이 많았는데 강시의 거울 가게는 거의 손님이 오질 않아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 4년이 그렇게 지나가자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되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마디로 살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스님이 들어와서는 강 씨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그려진 그림 하나를 건네주고는 이분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니 좋은 위치에 붙여놓고 관세음 보살을 늘 외우시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온화한 상호와 미소를 잘 관하시오. 강 씨는 손님도 없다 보니 달리 할 것도 없고 해서 스님이 주신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는 늘 관세음보살을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읊조렸습니다. 그러기를 33일쯤 지났을 때 그림 속의 관세음보살을 닮은 한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거울을 주고 싶다면서 슬그머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인 강 씨가 옷거울에 대한 답례로 배 한 필을 들고 나오는 사이에 그 여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옷거울이 귀하였던지 온 주위 사람들이 옷거울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옷거울을 구경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는 바람에 가게의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옷거울을 구경 온 사람들은 다들 그냥 가지 않고 물건 하나씩을 사주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강 씨의 우울증 정세는 씻은 듯이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가득 찼습니다. 강 씨는 바쁘게 장사하는 가운데에도 벽에 붙여진 관세음보살님 그림을 보면서 속으로 늘 관세음보살을 외웠다고 합니다. 예, 후일 강 씨는 그 관세음보살님 그림을 준 스님을 무릎으로 찾아서 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절에 꼭 그 그림을 닮은 관세음보살님을 조성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우울증을 앓거나 인생을 비관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은 유희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일이 잘 안 될 때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관세음보살님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은 내 가정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면 우울의 어두운 그림자는 삽시간에 사라지고 행복의 밝은 빛이 함께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행복의 에너지로 오실 때 그 이름이 유희 관세음보살입니다. 불자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밝은 상호와 환한 미소를 지니신 행복의 화신이십니다. 지금까지 유희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15번째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양유, 용두, 지경, 원광, 배기, 수월, 지련, 이력, 능정, 시약, 연명, 합리, 아마제, 중보 관세음보살님 꼭 좀 검색창에서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관세음보살님 아주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 가피를 입으려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면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나깨나 관세음보살을 찾는 신심 있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뒤쪽의 관세음보살 봉안 건서문 좀 보시고요. 동참을 권유해드립니다. 일기 일회, 한평생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서화불자님이란 분이
저도 미국에서 가족 모두 불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댓글입니다. 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 채널 BUD, 한글로 BUD 치면 됩니다. BUD도 좀 들어가 보시고 구독, 공유, 광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